후라이는 기본적으로 짜서 물에 좀 담궈줘야 돼. 한 반나절? 이거 4큰술. 설탕 1큰술, 식초도 1큰술 넣어주는데 이제 버무려주면 끝. 아, 그릇이 좀 작다. 좀 큰 그릇에 옮겨서 버무려주면 훨씬 쉽게 완성이 됩니다. 맛있는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. 한 큰술 더. 꼭 먹어보면서 간을 맞춰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. 다시 한번 간보기. 짜샤이 무침은 그릇에 옮겨 담아주세요. 짜잔!